네, 이번 시내버스 파업 논란은 사실 경기도가 중심인데요. 청주는 전국 상황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온도차가 분명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근본 해결책은 준공영제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300명이 넘어 충북에선 유일하게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우진교통. 한 달 근로 일수를 하루씩 줄이고 운전기사를 15명 더 채용하는 선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주 6개 시내버스 회사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일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어서 격일제로 운영하는 경기도보다 주 52시간제 충격파가 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주는 그 전부터 2교대로 하면서 또 다행히 그 어려운 부분은 좀 피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루 정도를 이렇게 줄이면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 더 고용을 했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버스 업계가 이미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빠져들었다는 점입니다. 10년 넘게 거의 매년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우진교통조차도 재작년부터 적자 구조로 돌아섰습니다. 작년엔 적자 규모가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승객이 급감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영이 어렵다 보니 수익 노선으로 90% 이상 몰리고 이로 인해 승객은 불편하고 버스 공공성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노선 관리권을 갖는 대신 버스 회사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 업계도 사고가 줄고 또 노동자는 임금이 안정화된 직장이 될수 있고요. 청주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준공영제가 매우 대안이고. 주 52시간제가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촉매제가 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